수술장에서 저희가 아무리 꼼꼼하게 지혈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다시 출혈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가 수술을 못해서 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팅성형외과 박현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술 후 관리법 중에서 피주머니와 땡기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이 좋다 나쁘다의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왜 착용하는 제품들이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피주머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주머니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주머니와 이렇게 고무로 둔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관의 끝을 저희가 리프팅하는 수술 부위 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수술 부위에 음압을 걸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요, 수술장에서 저희가 아무리 꼼꼼하게 지혈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언제 어떻게 다시 출혈이 생길지 모릅니다. 나와 있는 혈액들은 결국 멍과 붓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줄여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매달고 있어야 된다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이 피주머니 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수술을 못해서 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피주머니 관리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토마토 주스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자, 음압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착용하고 회복실로 나가시고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제 계속 피가 이런 식으로 쭉쭉 빨려 나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 피가 차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저 이거 가득 찼는데 어떡하죠? 자, 피주머니의 제일 상단까지 이제 피가 차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이게 가득 찼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아니요. 가득 차지 않았어요. 여기는 음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피주머니는 가득 찬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진짜로 가득이 찼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손대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선이 과도하게 당겨져가지고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당겨지지 않도록만 꼭 좀 주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날짜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바로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원장님들은 뭐 이틀차, 3일차에 제거하시기도 하고요. 피주머니를 제거하는 시기는 그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땡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얼굴에 리프팅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땡기미를 얼굴에 이런 식으로 좀 흉한... 엑스라지야? 왜? 뭐 엑스라지가 이렇게 작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땡기미를 착용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봐요. 환자분 힘드셨죠? 아니 아픈 건 그냥저냥 할만했어. 생각보다 안 아픈데 이놈의 땡기미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은요, 이 땡기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김이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면요, 좀 느슨하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땡김이를 수술한 다음에 그냥 딱 눌러놔야 얘네가 잘 붙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리프팅 수술은 하고 났을 때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훨씬 더 힐링도 빨라지고 뭐 피부에 손상해가는 그런 일도 적어지는데 느슨하게 착용하셔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게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저희 병원 리팅성형외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 한 달 동안은 이 땡김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자분들 지금 딱 그 표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달 동안 하고 있어요? 저 다음 주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 한 달이라는 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생각해보면 우리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안 그래도 얼굴이 당겨져요. 그래서 누워서 주무실 때는요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술 후 관리 중에서도 땡기미 착용과 피주머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수술은 제가 한다, 저 믿고 편안하게만 지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이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리프팅 박선생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